방정훈은 그날 밤 장자연 소속사 김 대표와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. 특히 술자리가 파한 자정 무렵에도 통화가 오갑니다. 그 후 김 대표는 장자연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문자를 보냅니다. 과연 어떤 비밀을 지키라는 뜻이었을까요? 방정훈은 새벽까지 김 대표와 무슨 통화를 한 것일까요? 스타일조선 편집장이 공석이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김 대표에게 했습니다. 이 진술은 사실일까요? 해당 편집장에게 물었습니다. 그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여기 스타일조선하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. 그 내용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. 술자리 시기가 2008년 10월 말이거든요.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스타일조선 측하고 편집장님하고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그렇죠. 김성훈 대표가 그 뭐 소개해줬다라는 게 맞나요? 아니면은 아니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요. 그때는 뭐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 전에 여기서 이 회사 매체를 운영하시던 분이 따로 컨택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.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의 아들. 도대체 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? 장자연 사건의 담당은 박진현 검사. 그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? 그때 통신영장이랑 계좌수도 영장을 이렇게 수십 건 이렇게 청구했습니다. 그 압수영장만. 그 정도로 뭔가 좀 밝혀내려고 의혹을 갖추고 수사했는데 네. 범죄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어떤 증거가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. 사건이 좀 이렇게 크니까 중하니까 부장검사를 주의검사를 했습니다. 아, 예. 원래는 부장검사는 결재를 하고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예.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떤 중대성에 비추어서 네.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를 하고 예. 그 수사팀을 그린 겁니다. 수사팀을. 아. 김형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까지 실무를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. 김형준 검사는 현재 검사를 나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그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. 저희 그러면 그것까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녹취했으니까 몇 시간이 안 되시고 바쁘게 만나요. 당시 수사를 총괄한 사람은 임정혁 성남지청장. 그는 경찰의 영장 청구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. 저기 성남지검장이 내려왔을 때 지검장도 원래 그 시간에 퇴근한 상태거든요. 예. 다시 와서 검토하고 그랬던 거라서 그때 당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그런 거는 뭐 부장검사나 그런 사람들이 검토를 하면 검토를 해도 예. 지검장이 검토한다는 건 좀 그랬었거든요. 나훈 씨 하여튼 철저하게 그 부분은 하여튼 완전 네. 접근 자체조차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건 네. 수사팀에서 엄청나게 막 울분을 토해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네. 뭔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 완전 더 필요할 네. 것 같아요. 한번 빡빡하니까 더 막 필요할 것 같잖아요. 네. 결국은 만났어요. 저는 MBC PD수첩의 작가라고 하는데요.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할 때에 이제 너무나 외부에서들 관심이 좀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아, 얘기. 예, 예, 죄송합니다.